39번. 자, 근데 이걸 녹음을 해놨는데 저장이 안 돼가지고 내가 다시 찍고 있는 거야. 자, 그건 말이죠.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됩니다. Predicted. It가 뭐냐 생각해야 되고. That 이해가 보이니? 오케이, 가져오겠네. 왜 진주었죠? 자, 데디아의 사실이 예측이 됩니다.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죠. More, 더 많은 사람들이. Over 60이니까.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얘가 좋으죠? 더 많이 있을 거예요. Than, 뭐보다요? Under 15세 미만보다. In 20년이 지나면. 자, 다시 한번 보자. 여기 than, 앞에 more, 뭐 비교 구문. 자, 비교 구문이에요. 자, 비교 구문 두 가지 생각하라 했어. 대조 강조야. 그럼 뭐랑 뭐랑 대조야? 60하고 15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야? 60을 강조하는 거지. 늙은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것은 will 의미할 겁니다. 뭐를? Aging society죠. 노령화 사회죠. 이 키워드죠. 노령화 사회 얘기를 하는 거지. 노령화 사회를 의미할 것이다. 근데 어떤 거냐면 increasing number of old people. 많은 수의. 근데 increasing은 점점 더 많은 수의. 많은 수 그러면 all 해야죠. 자, all number of 그냥 many라고 외우면 돼. many야. 그러니까 the number of money. the number of는 이거는 뭐뭐의 수라고 하는 거지. 그죠? 자, 잠재적 많은 늙은 사람들과 자, youngsters네요. 자, 어린 사람들인데 여기 복수돼 있죠. 그러면 앞에가 little를 쓸수 없고 fewer지. 더 적은 젊은이들이야. 노령화 사회가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노령화 사회. 늙은이는 많고 젊은이는 적고. 자, 또 문제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청광펜. 실제로 사실상 in reality. Some youngsters 어떤 젊은이들은 worry about 걱정합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 caring for 전치사니까 ing인가? 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걱정을 하고요. 자, while 반면에 또는 뭐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또한 분사 구문이네요. 얘도 접속사니까 오케이. 분사 구문 쓸수 있어. 주어 동사 이렇게 쓰든가 이걸 줄여 가지고 ing만 쓰든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캠페인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반면에 국가의 생산성을 어떻게 해? 자, keep 그죠? keep 리키 큰 파마, 리키 큰 파마, 리키 큰 파마. 리키 큰 파마. 뭐라고요? 여기 keep. 자, 목적어, 여기 형용사 자리지. 형용사. 여기 형용사랑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분사야, 분사. 부사 말고 분사. ing나 ed죠. 그지? 그럼 ing는 능동하게 생산성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going 하는 거지. going 생산성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는 반면에 그러면서 늙은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거. 이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자, 젊은이가 걱정하는 게 뭐야? 자, 지워볼까요? 젊은이 걱정하는 거. 젊은이들이 뭘 걱정하냐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뭐? 그렇죠. 노인 부양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또 하나가 그렇지. 국가의 생산성을 유지해야 돼. 생산성 유지. 이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이거 걱정스럽다 이 말이지. 그들의 걱정은 이제 타당하다. 그렇죠. Valid. 타당하다. 그들의 걱정. But 그러나 한 연구는 show 보여주는데요. 연구 결과 항상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And there is a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다. 뭐에? To the graying our nation. 우리 국가의 graying. 자, graying은 회색이잖아. graying. 이게 왜 뭐랑 같은 거야? 그렇지. aging. aging society. 이거랑 같이 가는 거죠.
노령화 사회와 관련된 그거에 어떤 좋은 소식이 있대요. 한 연구에. 뭐냐 그게? Over the years. 자, 수년에 걸쳐서 여러 해에 걸쳐서 older 나이가 든 어떤 피실험자 대상자들이 예 주어입니다. prove to 판명됐대요. 뭐 have 가지고 있는 것으로 negative emotion이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emotions 복수네요. 그럴 때는 little 못 쓰죠. fewer 더 적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대. 아, 늙은 사람들이 나이를 더 먹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많다 적다. 적다 말이야. 그리고요. more positive one 더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뭐야? emotion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with their younger day 그들의 젊은 시절에 비해서 비교되어서 compared 자 그러면 연결해 볼게요. 굿뉴스가 뭐야? 굿뉴스가 뭐냐? 써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이 어쩐다고? 오케이. 부정적 감정이 많아 적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이 오케이. 오히려 이게 더 많더라. 이게 이제 좋은 점이야. 오케이?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나 봐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자, it mean 의미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as people age 여기가 또 주어 age가 동사야. 사람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 age는 따라 그들은 더 감정적으로 균형이 잡혀지네요. 오, 그렇지. 아, 요 말이네. 그죠? 요 balanced가 감정적으로 균형이 잡혀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줄고 오케이. 긍정적인 감정은 또 늘어나는 거지. and 그리고요. better 더 잘 able to solve 풀 수가 있단 말이야. 매우 감정적인 문제. 매우지 매우. 매우가 highly야. 매우 감정적인 높은 그러지 말고 매우야. highly는 이런 감정들을 해결할 수 있대요. 나이를 먹으면. 감정에서 조금 균형감이 있대. 결국에 오케이 형광펜이겠네요. 결국에 앞쪽 결국에 자 그것은 may lead to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더 어떤 안정적인 세계를 as well 또한 그러니까 뭐 감정이 균형이 잡혀서 더 안정적인 세계가 될 수도 있겠더라. 그렇죠. 자, 요 that은 그렇지. 요 앞에 있는 it죠. it. 오케이. 그럼 그 it는 뭔데? 앞에 나와 있는 거. 이제 부정적인 감정 줄고, 긍정적인 감정은 늘고 이렇게 한 거지. 자, 이거와 관련된 속담 체크해 보면 every cloud. 자, 모든 어두운 구름에는 silver lining을 가지고 있어요. silver lining. silver lining은 원래 lining은 안감이야. 안감. 양복의 안감. 그러니까 좋은 점이야. 좋은 점. 좋은 거. 그러니까 모든 안 좋은 거에는 좋은 게 있다. 쥐구멍에도 벼들라 있다. 노령화 사회가 이렇게 왔지만 좋은 긍정적인 굿뉴스가 있다. every dog. 모든 개는 자신의 나를 가지고 있다. 개도 지 한때가 있다. 말이죠. 좋은 점이 있다. 올라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노령화 사회래죠. aging society요. 근데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기도 이제 장점이 있더라 이거야. 그냥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하더라. 정서적으로 안정, 균형감이 있어지는 거죠. 균형감이 있어서 감정적인 문제 해결도 잘할 것이다. 오케이.